을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갑일간에 관계된 일주들은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이 갑일간에 관계된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육식갑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에 관계된 것 중에서 특히 을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을묘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번 잘 봐주시고요. 일주라는 것은 연월일시 중에서 이 일주, 태어난 날, 일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연월일시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는데 특히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몇월달 그리고 며칠 날에 태어났느냐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의 일간과 월지와 일주만 잘 정확하게 알아도 거의 한 5~60%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스타일, 특성 이런 걸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에서 뭐 시간이 몇 시에 태어났고 또 일간과 아니 월간과 또 연주도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을묘를 보는데, 자, 을묘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주를 딱 봤을 때 내가 태어난 날이 을묘일이다. 그럼 지장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묘 같은 경우는 갑을, 본 기운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라는 것은 제왕지죠. 제왕. 우리가 좌우묘를 제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갑을의 기운을 다 갖고 있고, 그냥 뭐, 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을묘일주의 특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의 태어난 날의 일지에 걸록을 깔고 앉아 있죠. 그리고 첫 번째로 특징이라고 하면, 간여지동 사주다. 즉,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갑목하고 약간의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목의 기운으로 본다고 하면 갑목은 좀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일단 을목 같은 경우는 일단 뻗어나가려는 성질보다는 굉장히 끈기가 있고 잡초 같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일주 같은 경우 갑목하고는 조금 성격적으로 유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갑목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이면서 스타일이 직선적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을목일주하고 갑목일주는 기본적인 특성은 목의 기운이지만 디테일하게 따진다고 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특성은 목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우면서 유하다. 하지만 부드러움 속에서 굉장히 끈기와 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을묘일주의 이렇게 성격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부드러워 보이고 유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고집과 주관 이런 게 굉장히 세고 또한 이기적인 편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 저 사람 좀 성격도 좋고 부드럽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왠지 사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간여지동에 걸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결혼했을 때이 간여지동 사주 같은 경우 대체로 그 배우자 운이 배우자 자리에 같은 기운 걸룩을 깔고 있다 보니까 서로 좀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궁합적으로 서로 좀잘 맞는다. 그러면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지내겠지만 서로 상충살이라든지 극하는 기운이 있는
그 상극의 기운을 갖고 있는 궁합을 만났을 때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녀지동이고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걸록을 깔고 있다. 걸록지에 앉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정편간이 있고 아니면 식상의 기운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지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묘라는 것은 좌우묘유는 일단 도화의 기능을 갖고 있죠. 물론 자가 있어야 진도화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묘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특히 묘라는 것은 새로운 새싹, 모든 게 자라나면서 새싹의 기운, 또 꽃, 화초 이런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수하고 도화살 중에서 자수하고 이 묘는 특히 좀 끼가 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뭐 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자나 묘는 도화 기능 중에서도 자수는 생명의 관계인 우리 생식기라든지 또 수기 이런 걸 관장하고 묘라는 것은 남들이 볼수 있는 화초 같은 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하고 묘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도화살 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오화나 유금에 비해서는 좀 강하다. 특히 이렇게 자묘가 같이 있다. 그러면 완전한 도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묘 형살과 천간이 합이 되면 곤랑도화라고 해서 기가 더욱더 발산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걸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을묘일주는 공망이 뭡니까? 공망이 자하고 축이 공망이죠. 자축이 공망이다. 을묘일지 같은 경우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인성이 공망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재성이 공망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특히 이렇게 인성이 공망인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하는 그런 공부 같은 게 그런 게좀잘안 됩니다. 하지만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지적인 욕구, 뭔가 알고자 하는, 그리고 지식적으로 보면 자팍다식하게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끈기가 없습니다. 집요한 건 있는데 집요한 거하고 끈기는 좀 다릅니다. 끈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맡은 일, 공부가 됐든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태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끈기, 인내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집요한 것은 남을 힘들게 자기가 얻고자 성취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남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운을 갖고 있다. 특히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공부나 아니면 어머니, 인성은 어머니죠. 물론 자가 편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성 자체가 공망이고 편인이 공망이기 때문에 특히 철학이나 역학 이런 쪽 아니면 연구 개발 학교 다니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해야 아이디어를 많이 낼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잔재주 뭐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림을 잘 그리는 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성향 이런 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편재가 공망이고 재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강하다. 하지만 재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집착은 강하지만 좀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려고 하더라도 또 씀씀이가 할프다든지 또 돈이 잘안 모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또 남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여자가 공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집착심이라든지 여자애들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좀 강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월지나 시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도화에 대해서 가도화지만 갖고 있는데, 특히 묘목은 이 도화, 끼 이런 걸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예술, 문화, 출판, 연예계,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화작용은 이런 부분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부부관계. 이런 부분은 부부관계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물론 합 관계라든지 궁합적인 부분 또 주변의 환경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수가 따른다든지 서로 또 부부 사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월지. 월지라는 건 몇월 달에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을묘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따진다고 하면 12운성의 걸록지를 갖고 태어났죠. 12운성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양관과 음관은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합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인오술이 있다. 자, 그러면 갑 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걸록지가 되고요. 걸록지가 되겠죠. 여기는 사지가 되고 여기는 묘구가 되죠. 갑 입장에서는.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왕이 되고 여기가 바로 사지가 장생지가 됩니다. 그렇죠? 장생지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장생지, 바로 이 인이 갑목한테는 걸록지가 되지만 제왕이 되고 오화가 사지가 되지만 여기는 장생지가 된다. 즉,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12운성을 구분을 할때 제일 편한 게 양간의 생지는 음간의 사지가 되고, 음간의 사지는 양간의 생지가 된다. 요것만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것을 이제 음간은 양간의 반대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장법으로 돌릴 때 여기가 인이 되고 여기가 묘가 되죠. 그러면 묘서부터 원래 양간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음간은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여기가 걸록이 되고 제왕, 걸록, 제왕, 세병, 사, 묘, 절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묘고 자체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12운성을 볼때요 점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이 인월, 인월 말씀드려야죠. 자, 인월은 제왕지라고 했습니다. 그 제왕의 겁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제왕의 겁재가 되니까 일단은 을목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강한데 인묘는 방합이 되면서 목기가 아주 왕성하게 됩니다. 을묘만 있을 때도 그러한 기운이 나타나는데 이 인, 제왕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힘이 배가가 되고 훨씬 더 고집스럽고 훨씬 더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럴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천간에 경이나 신금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지에 있으면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상충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고 천간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어떤 생각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있어서 이것을 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병화나 정화, 식신상관이 있어서
기운을 좀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만약에 이 금기가 없다. 그러면 특히 막 나가는 아나무인 이런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신강한데 식상이나 재나 관이, 식재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좋고, 특히 관이 발달되면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경찰, 생사 여탈권을 지을 수 있는,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을묘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다. 음력 3월이죠. 그러면 묘묘 다 이게 지금 걸룩을 깔고 있는데, 인월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순하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끈기가 또 부족하고, 쭉 갑목은 위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자기가 잘할 때까지 가지만, 이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남을 좀 괴롭히면서 피곤하게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갑목을 타고 올라갈 때 그걸 등락개갑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갑목이 어디 하나 또 있다 그러면 그 형제끼리 되게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월이면 양지죠. 티비온성에서. 자, 묘진 또 을목이 이 진월의 뿌리를 두고, 진숙에는 을계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묘지는 또 방합의 기운이 되고, 실제로 기운 쪽으로 봤을 때이 진토도 을목 입장에선 좋다. 그리고 정재의 기운이니까 기본적으로 재물의 운기는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도 토의 계절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인묘진에서 목기로 좀 봐야 된다. 역시 재물복은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집과 끈기는 이럴 때는 아까 묘나 인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역시 성격적으로는 좀 왕하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 12운성의 태입니다. 4월. 4월이면 이 을목이 굉장히 이제 꽃이 만발하고 활짝 피는, 을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이, 이때가 이제 음력으로 4월이고 양력으로 5월이니까 5월의 장미 아시죠?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니까 자기를 뽐내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역마의 기운도 있고 실제로 계절적으로 꽃이 굉장히 화사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식상이라는 것은 식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고, 또 사역마의 기운 갖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뽐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재주, 어쨌든 상관생재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계절적으로 가장 무성한 시기인데, 이 을목 입장에서, 갑목 입장에서는 사지지만 이건 장생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생지. 그렇기 때문에 식신의 기운으로 자기 기운을 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고, 오묘해, 파, 뭐 이런 기운을 같이 갖고 있어서 조금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 오화 역시 꽃이 만발하면서 아주 무성한 잔디가 푸르는 계절이기 때문에 기운은 빠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재물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또 오화나 묘목은 같이 도화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수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역시 도화살의 기운은 좀 강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연예계, 음악, 아니면 예술계, 스포츠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화 자체는 이런 걸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차라리 예술, 음악, 연예계 쪽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월입니다. 미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여름에 막바지 기운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6월이기 때문에 한여름이긴 하지만 기운 쪽으로는 이제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장생에서 이제 목욕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게 묘미 합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의 기운으로 해서 역시 목기로 바뀌죠. 해묘미 삼합의 기운. 그렇다고 하면 이 을목 자체는 이 편재의 기운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거 강하고 또 지장간 속에 정화가 들어 있고 식신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재주가 있다.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자기의 기운도 강하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단이라든지 장사 이런 쪽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월입니다. 신금 정관인데 일단은 이 강한 기운에서 어쨌든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을목의 기운이 이제 어느 정도 꺾여가면서 이 정관의 기운, 요것을 어느 정도 을목이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사람은 인성이 좀 반듯하고 보수적이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지켜야 할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만, 이 묘신, 기문관살이 있죠. 묘하고 신은 기문에, 묘신, 기문과 원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진과 기문살입니다. 기문관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부관계, 배우자관계 이런 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 입장에서는 이 정관과 내 배우자 자리에 관계된 게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부 생활에 가뜩이나 가녀지동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관이 이렇게 있어서 묘신, 원진, 기문이다 보니까 다툼이 많다라든지 성격적으로 좀안 맞는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다른 지지에 또 하나 뭐 이쪽에 만약에 유시에 태어났다 시간이 이렇게 유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또 묘유충이 되고 묘신 기문에 또 정편관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땐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문제로 인해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직업적인 부분 이동과 변동이 많아서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월. 6월이면 역시 또두 개의 도화가 부딪히면서 묘유충살이 되죠. 물론 이 편간칠살이 와서 여기 있지만 만약에 천간에 정화가 떠서 이렇게 식신 제사를 한다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식신 제사를 하면 그건 귀격으로 보고 실제로 자기가 공무원 계통으로 간다든 어떤 공직에 가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는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덜하겠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남자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 때문에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뭐그 어떤 좀 망신 관계든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다. 이번에는 술월입니다. 술월. 술. 묘술 합이 돼서 합화가 돼서 이 묘의 기운 자체가 합의 기운을 해서 화기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체성이 일단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술 속에는 또 신금이 숨어 있는 데다가 또 서로 합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된다고 하면 역시 이런 부분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를 좀 몰래 만나게 되고 남자하고 알게 모르게 인연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역시 이건 정재가 내 배우자 자리하고 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 역시도 이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어렵다기보다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갖고 있다. 하지만 이술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정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편재의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장사 같은 거 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번다고 하면 먹고는 살지만 큰 돈, 뭐 그러니까 투기성 이런 쪽으로 가면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월입니다. 인성이죠? 인성인데, 일단은 이 해묘도 삼합의 기운으로 반합이 돼서 결국 목기로 하고, 실제로 을목 입장에서는 이 해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바닷물, 짠물로 볼 수도 있고, 또이 대수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여기에 또 다른데, 만약에 임자년생이라든지, 아니, 임수가 어디에 천간이나, 아니면 또 해가 또 있다 그러면 이건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다 목부로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때는 토기가 좀 있어서 눌러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기운은 왕하면서 실제로 해묘 반합의 기운으로 해서 또 목기가 돼서 신약한 사람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자축의 공망인데 인성이 들어와서 정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고, 또뭐 학생이 아니더라도 연구 개발이라든지 자기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자수입니다. 자수는 동짓달의 기운인데 좀 자수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겨울에 찬 기운, 자묘 형살, 이 얼음물이거든요. 얼음물로 해가지고 이 묘목이라든지 을목을 찬물로 주다 보면 이 묘목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 자수는 아니 수생목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 자묘 형살까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은 생난, 도화, 이성 문제, 이게 특히 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수는 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축 이렇게 했을 때이 공망 부분에서 또 공망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자기가 항상 마음 한켠에는 부족한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 가게 되면 이성 문제로 상당하게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를 갖고 있고, 실제로 수생목 하기가 을목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월입니다. 이거는 이제 을목 입장에선 어른 땅인데 편재의 기운이긴 하지만 또 날카로운 신금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공망의 기운이고, 아까 공망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을목 입장에서는 편재의 기운이어서 재물의 운은 갖고 있지만 헛된 재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재물이 돼야 되는데, 물론 여기가 강하고 또 신앙 제왕하고 식신생재가 잘 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 자체가 공망이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다든지,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든지 갈구를 한다든지,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축 속에 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재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남자 이성운이 잘못 꼬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보면 만약에 을목이 강한데 축토만 달랑 하나 있다고 하면 건강적으로도 또 특히 소화기계통이라든지 위장, 비장 이런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제 전체적인 조화를 잘 보고 신앙 제왕의 사주 있다든지, 아니면 관이 잘 발달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는 사유축으로 봤을 때는 또 금의 고가 되지 않습니까? 관고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축월은 이 묘목이 나래를 펼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갑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을목 첫 번째 을묘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좀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을묘일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계절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것까지 같이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을묘일주에서 마치고요. 다음엔 다른 일주로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